안녕하세요. 카카오의 DAO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로 일하면서 링키지랩 접근성 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혜일입니다.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중증의 시각장애인이고 현재는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한 상태고요. 다른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06 정도 됩니다. 처음에 시력을 잃기 시작했던 거는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원인 불명이었고 점차 시력이 나빠지다 보니까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시력이 다른 눈의 시력도 계속 나빠졌었는데 수술을 중간에 두 번 정도 반복하면서 뭐 조금씩 좋아졌다가 서서히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야맹증이 있어서 어두운 곳에 있으면 사물을 잘 구분하기 어렵고요. 비슷한 색상의 물품이 있으면 그 서로를 구분하는 것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력이 나빠졌는데 겨우 인문계 고등학교까지는 진학을 했어요. 근데 시력이 계속 나빠지다 보니까 시험지를 읽어야 되는데 시험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거는 제가 확대 복사를 해가지고 좀 크게 해서 볼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시험지 확대에 대한 걸 학교에 건의하게 됐었는데 그게 특정 학생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 뭐 이런 형태의 답변을 받으면서 시험지를 확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OMR 카드에 답안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OMR 카드도 역시 너무 작은 글씨여서 제가 알아볼 수 없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시험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더 어려웠던 게 당시에 수학이나 물리, 화학 이런 걸 보면은 작은 기호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제곱이나 혹은 화학 기호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일반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복지관에 가서 점자를 배우고 재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특수학교로 다시 재진학을 했죠. 덕분에 제가 중학교 졸업장 두 개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카카오의 DAO 역할인데요. 카카오나 공동체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키지랩이라는 회사 안에는 접근성 팀이 있는데 그 팀 안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섞여서 일을 하면서 카카오의 웹사이트나 앱을 장애인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업무를 하고 있죠. 카카오와 카카오에 연결된 여러 서비스들의 접근성을 점검하고 그리고 접근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과제를 요청하는 형태의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격차를 줄여나가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들 중에 보면 보안 문자라고 그림으로 된 숫자를 입력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PC 웹에서는 이 그림 문자 앞에 스피커 버튼이 있어서 시각장애인은 그 스피커 버튼을 누르고 소리를 들어서 쓸 수 있었는데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이 스피커 버튼이 제공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뭐 인권위원회 쪽에 민원을 넣었었는데 다행히 이게 잘 받아들여져서 그게 다행히 서비스 개선이 잘 돼서 지금 실명인증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해 보시면 그림 문자 옆에 스피커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덕분에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모바일에서 개인 실명인증을 잘 할 수 있게 됐었죠.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그리고 저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순간은 카카오톡에 고대비 테마가 만들어졌던 때였어요. 그 고대비 테마가 없으면 저시력인 경우 혹은 노안이 있는 경우는 글씨를 읽거나 버튼을 찾아 누르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시력적인 한계, 시력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카카오톡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고대비 테마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돼서 시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서비스가 개선됐을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게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되게 기뻤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그 고대비테마를 활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되게 보람있다. 내가 이 일을 하기를 되게 잘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활동으로 제가 점자 신용카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신용카드가 물리적인 카드를 가지고 결제할 때 이외에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내가 카드 번호나 뒤에 유효기간이나 CVC 코드 이런 걸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신용카드를 한번 꺼내 보시면 눈으로 봐서는 분명히 정보를 다알수 있는데 손으로 만져서 알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IT 환경에서 더큰 어려움을 겪겠죠. 온라인 결제할 때. 그래서 저는 점자가 있는 신용카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제가 점자 신용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에 그 언론에 계속 제보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KB카드는 모든 브랜드 구분하지 않고 다 점자 신용카드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되게 만족스러웠고,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도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걸 보면서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바로 제보하고 하나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하는 업무를 하겠다고 제가 뭐 장래 희망으로 삼았다거나 이거를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 90년대 초반에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실에서도 컴퓨터를 많이 이용했었고, 그리고 사촌 형 집에도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서 컴퓨터를 많이 이용했고,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었어요. 잘,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까이 보게 되면 알수 있어서 컴퓨터를 오랜 기간 계속 사용했었고, 주변의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간단하게 사용법을 매뉴얼로 작성해 준다거나, 그리고 뭐, 집에 방문해서 어려워하는 걸 대신 좀 처리해 준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던 게,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 전달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주셔서, 우연한 기회에 취업을 하게 됐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관련된 분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웹 접근성이라고. 당시에는 우리나라 웹 접근성 관련된 가이드들이,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지고 웹 접근성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돼가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됐고, 시각장애인 쪽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접근성 테스트 같은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요청 받아서 처리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요청해서 가서 처리해주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까지 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라서 시각장애가 있어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크지는 않았어요. 제일 어려웠던 점은 회사 안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일을 하면서 관계가 있는 동료 직원들 같은 경우는 편하게 인사를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옆 부서에 있거나 자주 보지 못하는 회사 동료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볍게 눈인사도 하고, 목례도 하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할까요? 그러고 말도 걸어보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를 해도 누군지 잘못 알아보니까, 이런 그 스몰 토킹, 가볍게 터치하고 스킨십을 유지하면서 친해지는 과정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좀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좀 넓혀나가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는 컴퓨터에 스크린 리더도 깔려 있고 확대 프로그램도 있고 전자문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데는 힘든 게 전혀 없었어요. 다만 조금 불편할 때가 한 번씩 있는 건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고 이게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건 가능한데 팀 동료가 본인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면 제가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좀 불편한 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한테 뭔가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제공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제 자리에 와서 제 컴퓨터에서 화면을 켜고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료들이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덕분에 함께 협업하고 일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좀 재미있었던 일이 사실 웃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비슷한 색상끼리는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얀 책상 위에 하얀색 머그컵이 올려져 있으면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심지어 커피가 담겨 있으면 모르겠는데 커피 위에 휘핑크림까지 올려져 있으면 하얀니까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초창기에는 제가 그 컵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들 너무 당황해 하는 거예요. 다치지 않았냐? 괜찮냐? 그러면서 치워주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치울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일이 좀 반복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뭔가를 엎지르거나 하게 되면 아, 좀 조심 좀 하지. 신경 좀 써. 라고 핀잔을 주면서 농담으로 얘기를 할수 있게 됐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저희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담도 편하게 주고받고 서로를 이해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이 지금은 잘 적응이 된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의학적으로 한계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이상 의술로는 해결하지 못해서 장애인이 되는 건데, IT 서비스들은 이런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기술로서 어찌 보면 장애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에게 접근성이란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걸 가르는 기준이 아니고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떤 거를 말할 때 접근성이 좋냐, 안 좋냐라는 거는 편의성에 관한 것이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구분점이 될수 있는 거죠.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소외계층들이 보다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경험을 가지게 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보탬이 되면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 미래를 위한 삶의 지혜, 현실과의 타협, 이런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을 꼭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세 가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쾌와 부쾌를 나누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것들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것을 나의 주쾌로 삼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인 직업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세상에 원하는 걸 내가 최선을 다해 잘하고 그것이 나의 직업이 된다면 나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시도해 볼수 있는 기회와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주머니에 꽁꽁 숨겨뒀던 부캐를 꺼내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할수 있는 부캐를 꺼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주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일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세상에 도움이 되거나 일 이외에, 단순히 일을 하는 것 이외에 더큰 가치를 만들어 갈수 있는 것 또는 내가 하게 되는 그 일에서 내 나름대로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이것들이 더해진다면 앞으로 성장하고 직업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때큰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